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사바사야 근데, 그지? 잡는 사람도 있고 안 잡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잡으면 군기. 솔직히 군기란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학교 다니면서.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거를 없애자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렇지. 근데 이거 너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 저는 많이 마시는데. 네, 이게 자기가 좋아서 먹는 거잖아. 네, 뭐 다 자기 좋아서 먹는 거지. 술자리는 지나고 나면 그게 어제 술자리인지 그저께 술자리인지 전혀 누구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술자리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남한테 강요한 적 있으세요? 강요한 적? 그냥 있다. 야, 미친. 하나, 둘, 셋. 사람 좋아하겠다는데 과가 중요한가요? 근데 나는 이걸 고민한 게 나는 여대야. 아 맞네. 그래서 뭐 여자끼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과씨씨 괜찮다고 생각해. 과씨씨 좋아. 할 수도 있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첫 3월에 생기는 과씨씨. 기간적으로 그죠? 상황적으로 사람이 들뜨기 때문에. 그치. 하나, 둘, 셋. 우리 다 아싸인가 봐. 와. 혼밥. 화장실에서 혼자 김밥 단무지 좀 빼주세요. 막 이런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당당하게 혼밥하면서. 저는 오히려 혼자 강의 들으면 편한. 저도 그래요. 네, 좀 혼자 강의 들으면. 혼자 약간 강의 듣는 게 좋아. 저는 혼자 수업 듣는 거 좋은데 그 강의실에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숙제 물어볼 수. 네.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로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오빠가 안 가는 거 아니야, 수업을?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공대의 경우는 사실 자기 혼자 문제를 풀고 프로그램으로 뭘 짜서 그냥 내고 하는 것밖에 별로 없어서 심플 막 아 죽겠다 어렵다 하는데 공대 애들은 아마 공감을 잘 못 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학기마다 한 번씩 실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대는 근데 거의 교수님의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각자 공부하는 수업이 많죠. 누구나 내가 팀플에서 가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도 분명 버스 타고 프리라이딩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장 열심히 임하는 것이. 아 공대생은 예비군 같은 거 갈 때면은 저희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수업을 쉬어요. 네. 하나, 둘, 셋. 아르비는 없습니다. 갑자기 남자 선배들이 와서 막 뭐 땡땡아 뭐 목마르니? 그런 거라면 없습니다. 여자들도 다 친구입니다 그냥. 점점 여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과 전체적으로 여자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 근데 적당히 놀아야 돼요. 놀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적당히 놀아야 돼. 이게 업무가 쌓입니다. 어떻게 마음 편히 막 1학년 때만 할 수 있는 걸 누리면서 놀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듣는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에 조금 심화 버전? 1학년 때 놀아도 되는데 그게 2학년까지 연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학년 때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하고. 맞아. 하나, 둘, 셋. 저희 학교 자랑까지는 아니고 얘기를 하자면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저는 받은 적이 없지만 다른 학교 다 있어요. 약간 성적이 향상되면 향상됐다고 장학금을 줘요. 그거 외에도 이제 막 생활비 장학금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저는 이거는 진짜 제한적으로 1학년 1학기까지만. 1학년 때 듣는 교양이 물리, 수학, 과학, 네. 뭐 생물, 화학 이런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듣고 오면은 그래도 그치. 편하죠. 중간고사까지는 정말 맞아요. 편하고 맞아요. 기말고사 때부터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것들은 물리가 기본으로 돼 있고 거의 주구장창 더 심화해서 계속 배우는 것 같아. 뭐 화투에서 배웠던 뭐 다들 뭐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과에는 3학년 때 엘지니어스라고 그거를 조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학년 때 전공 많이 들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서 저는 전공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과는 학점이 사실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학점을 따고 놓으면 나중에 2, 3학년 돼서 좀 커버하기가 쉽다.
저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대외 활동도 많이 해보고 동아리도 해보면서 전공이랑 연관이 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 해보면서 어떤 세부 전공으로 나갈지를 미리 빨리 정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내기 여러분 즐거운 대학생활 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와!